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, 이렇게. 뭐, 근데 이슈로 문제로 따지면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. 미국도 진짜 문제 많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뭐, 포커싱에 뭐 중국과 미국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, 지금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시직의 변화, 이걸 약간 포커싱으로 저는 잡고 싶은데,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. 왜냐면 미국은 영화나 뭐 게임도 마찬가지지만, 이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잘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이미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미국 내에서만 거의 3년 동안 26부작을 개발했어요. 그런데도 잘안 됐는데 그때 그러더라고. 우리가 잘안 됐던 이유는 그 애니메이션이 유럽 쪽에서도 판매를 했어요. 근데 그러더라고요. 우리가 미국에 못 팔았어. 미국에 못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. 그때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에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. 왜냐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다 팔았는데 미국에 안 팔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게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는 게좀 의아했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좀 상당히 미국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큰 건지 아니면 뭔가를 이게 컨텐츠를 계약을 함에 있어서